최근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. 우리나라의 주관적 삶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.9점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급증하고 자살률과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는데요.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행복이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살펴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